이 귀여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안녕하세요. 뱀개구리 아저씨입니다. 이 귀여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동물의 이름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알아볼게요. 그 다음으로 이 동물의 형태와 분포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서식지를 통해 생태를 확인하고 언제, 어디서 이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이 녀석은 물두꺼비입니다. 영명으로는 스테제너스 토드 또는 워터 토드라고도 불리며 학명은 부포 스테제너리입니다. 우리나라와 IUCN에서는 생물들의 보존을 위해 종들의 멸종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적색 목록 범주를 살펴보시면 최소 관심은 멸종 위험이 가장 낮고 주니어, 치약 순서로 올라갈수록 높은 멸종 위험도를 나타냅니다. 물두꺼비는 IUCN과 한국에서 모두 최소 관심 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두꺼비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서식하고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물두꺼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물두꺼비의 크기는 주둥이 끝부터 총 배설관까지 4에서 6cm로 우리나라에서는 중형종에 속합니다. 등면의 바탕색은 주로 갈색이나 적갈색을 띠며 흑색의 크고 작은 반점 무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몸 전체에는 크고 작은 돌기들이 존재하고 특히 눈 뒤에는 귀밑샘이라는 독샘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배면의 바탕색은 주로 회백색 또는 황백색을 띠고 흑색의 반점 무늬들이 존재합니다. 두꺼비와 물두꺼비는 생김새가 비슷한데요. 이들을 형태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들이 가지고 있는 귀밑샘의 무늬를 살펴보면 두꺼비는 이 무늬가 뚜렷하지만 물두꺼비는 흐릿하거나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두꺼비는 물두꺼비에 비해 크기가 크고 고막이 뚜렷하지만 물두꺼비는 두꺼비에 비해 크기가 작고 고막이 흐릿합니다. 두꺼비 두 종의 알은 긴 주머니 형태를 가지고 알주머니는 두 가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종의 산란지는 서로 구별이 가능한데요. 두꺼비는 주로 정수지에 형성된 식물 잔해나 나뭇가지와 같은 물체의 알을 여러 번 감아 산란하지만 물두꺼비는 주로 유수지에 형성된 자갈과 바위 아래에 알을 붙여 뭉쳐진 형태로 산란합니다. 두꺼비 유생은 몸통 전체가 흑색을 띠며 전체적으로 특별한 무늬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종들과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종과 다르게 유생 시절부터 서로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행동학적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두꺼비는 어디에 분포하는지 알아볼까요? 이 지도는 물두꺼비의 관찰 지점 정보를 이용해 만들어진 물두꺼비의 밀집도입니다. 물두꺼비가 출현하지 않은 지역은 흰색으로, 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녹색, 중간인 지역은 주황색, 붉은색은 물두꺼비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나타냅니다. 물두꺼비는 제주도를 제외한 동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물두꺼비의 주요 핵심 분포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기된 강원도 주변 일부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두꺼비가 서식하는 고도는 어떻게 될까요? 물두꺼비가 분포한 지역의 고도 범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13종의 개구리들이 분포한 고도 196m보다 높은 고도 범위인 502m에 주로 분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물두꺼비는 고도 318m부터 691m 사이에 주로 분포합니다. 물두꺼비는 어디에 서식할까요? 물두꺼비는 93%가 산림 지역에 분포하여 물두꺼비가 가장 좋아하는 서식 환경은 산림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두꺼비가 선호하는 주요 미서 서식지를 살펴보면 산지에 위치한 계곡과 하천, 저수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두꺼비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물두꺼비는 4월부터 활동을 하다가 11월이 되면 동면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로 9월에서 10월 사이 포접을 한 채로 동면에 들어간 후 4월에 겨울잠에 깨어나 알을 산란합니다. 번식지는 산림 주변에 위치한 계곡과 하천, 저수지로 동면지 주변을 번식지로 이용합니다. 물두꺼비를 관찰하고 싶다면 번식 시기인 4월과 9월부터 10월 사이 강원도 주변에 형성된 산지의 하천 또는 계곡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개체를 만난다면 집으로 데려오지 마시고 눈으로만 관찰해주세요. 물두꺼비들도 자신의 집 주변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야생동물들을 보호, 관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생물 다양성 감소종들의 서식 현황을 파악하고 멸종 위험도 평가를 통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UCN과 협력하여 고유종들을 세계 적색 목록에 등재하고 있답니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다운받고 싶다면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보세요. 더 많은 동물들을 보고 싶다면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체험으로 오세요. 생생체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색다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를 클릭하여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